많지. 그거 거기 내가 일하는 데는 없었는데 그런 거 하는 짓거리 한 애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거 다 환수 조치하고 그거 막 못하게 막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로 있잖아. 그 군무원 부사관 분들이 그 이제 젊은 장교 우리 선배한테 다 욕하고 지랄했잖아. 미워하고 이제 내가 오늘 저기 학교 선생님 물어봤거든. 내가 안 그래도 딱 물어봤거든. 얼마 받을 것 같냐? 우리 저기 거기 초봉하고 13년 차, 아 14년 차다. 아, 맞춰봐. 얼마 나올 것 같아? 얼마? 아, 200 후반. 저기 그뭐 보너스 없고 이거 할때 실수령 280이라는데. 그래가지고 13년 전에 초봉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초봉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13년 전에 이 친구가 받은 초봉은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 130이었대 그때는. 아마 그럴 것 같아. 150 언저리 아닐까 싶어. 왜냐면 거기 임금 상승률 그 공무원 그거 있잖아. 계산하면은.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의 이제 대기업이랑 비슷한 이제 연봉을 막 그렇고 비슷한 연차에서. 근데 이게 문제는 대기업은 그 정도 임금을 받으면 이제 슬슬 이제 퇴사를 준비할 시기가 온다고 이제 막 가슴 떨면서 이제 회사를 다녀야 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없다는 거지. 임금을 이렇게 높게 받아서 정년까지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공무원들의. 최대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 공무원. 이거 공무원 급여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 부담이 많고 이제 뭐야 잘려야 되는 건데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가야지 이게 뭐야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뭐 원통형으로 이렇게 쭉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위로 가면서 좁아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가 저기 학생들 그 정부 통계인가 교과서 통계 봤거든. 선호 직장 1순위. 선호 직장 1순위. 1위 초등교사, 2위 중등교사. 1위가 초등교사, 2위 중고등교사. 1등. 나도 공감이야. 지금 그 삼성전자 요런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이 좀더 순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 돈을 많이 줘도 일단 사기업에 이제 거기 이런저런 의견들을 보니까 50전에 어차피 다 빨아먹고 버릴 거 아니냐라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나 봐. 옛날에 삼전 노래 부르더니만은 그 잠깐 나오고 그 힘들어서 나지가 나오든가 아니면 나이 되기 전에 이제 내보낸다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인식을 한것 같아. 아, 물론이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연금하고 그 철밥그릇인 데가 전부 거기 그걸 가장 좋은 남편 직장으로 선호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거 본인이 돈이 없어도 공무원 자리면은 거의 100% 선 들어와. 그 무조건 들어와, 그거는. 그거 자체가 연금 수급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일단 1억이나 2억이 있는 걸로 보고 들어가.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들어오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단 현재 급여가 높으면 일단은 조금 용서해주는 분위기. 그래가지고, 물론 사기업은 재벌 기업이야. 대기업도 안 쳐줘. 재벌 그룹에 안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큰 회사 많잖아. 뭐, 저기 뭐, BBQ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뭐 한일이와 뭐 세종공업 뭐뭐 무슨 뭐 그다음 무슨 뭐 증권사는 대기업인데도 지금 완전 무시하는 분위기고 그뭐 그런 뭐 웬만한 저기 뭐 회사들 저기 뭐 이름 대면은 뭐안 이름 대면은 모를 대기업들 있잖아. 대기업이라고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 무시해 그냥. 10대 재벌 그룹에 들어가는 것만 대기업인 줄 알아, 사람들이. 존나 웃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재벌 그룹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롯데랑 포스코 니가 그랬잖아. 7년차 다니는 네 친구 1억 2천 모았다는 거, 나 아직도 기억하거든. 7년차 본사. 네 친구. 포스코. 본사, 서울 본사 7년차. 너 그때 포스코라 그랬어. LS 산전이냐? 7년차 1억 2천이라고 네가 얘기해줬는데. 와, 니한테 들었다. 그때 2012년도 들었다,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 동갑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아니, 7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2천이라 그랬어. 연봉이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곧 고시원에서 이렇게 뭐그 먹고 자고 그렇게 회사 다닌다고 그랬어, 그 친구가. 네 신문에서 봤겠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와, 7년 동안 1억 2천밖에 못 모았냐고 내가 물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7년에 1억 2천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놀랬거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 허무하지 않냐? 옛날에 80년대 집값 보니까 목동인가 강남인가 거기 집 저기 아파트 한채 1200만 원이더라.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50만 원이래.
우리 저기 17평형이더라고. 우와, 원래 어디 있었다고? 원래 어디 있었다고? 아파트? 어. 그 팔았는 거는 어디라고? 부곡동이 어디야? 아, 도곡동. 아, 도 다른 아파트가 그게 더 올랐다 이거지. 아깝네. 아. 아, 집값 올라서 좋다고 조금 일찍 판 케이스구나. 그렇지? 더 올랐다. 주식하고 비슷하네. 아. 그렇지. 와. 와. 너 그럼 저기 아파트 처음에 아파트 있었던 거 맞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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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평 도곡동 13평. 그거는 아파트? 어. 그 뭐 내가 살았던데 그런데? 그 내가 살았던데 그런 저기 뭐 그 시멘트 집?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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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는 이 가게를 어떻게 유지하고 하는지 다 아니까. 어, 대단하다. 아. 어. 우리 그 지마켓 사업자인 저기 그 황 사장님하고 좀 비슷하네. 투자 비용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 사장님도 그러잖아. 오, 그래? 몰라, 몰라.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중고를 사야지, 중고. 물건도 중고, 여자도 중고로 사야지.